여기 건너가는 거래요. 바야흐로드 달잔, 친구의 부탁으로 고글 경매를 하게 되었어요. 낙찰되면 직접 자전거 배달을 하기로 했는데. 뭐야? 애나니? 아니, 조금씩 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야, 잠깐만. 그렇게 수원에서 대구까지 자전거 배달을 가게 되었어요. 구독자님이 MTB 코스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셔서 제임스를 타고 가야 했어요. 근데 두 달 동안 자전거를 못 타서 어떻게 가야 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세파스에서 자전거를 빌려주셨어요. 포커스 아틀라스 6.8 그래블 자전거예요. 카본 포크에 알루미늄 프레임이고 무게는 10.8kg예요. 먼저 타이어가 두꺼워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탑튜브 백은 덤으로 주는데요. 다양한 렉을 달 수 있어서 자전거 캠핑하기 좋아요. 아, 대충 여기 있고요. 아, 여기도 있네요. 자전거에 내장되어 있는 볼트를 조여서 달면 돼요. 대충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방을 달면은 완벽. 하지만 저는 대여를 받아서 기스가 날 수도 있으니 세대백을 달고 갔어요. 갔다 와보니까 이렇게 가도 충분하더라고요. 가성비도 나쁘지 않은 게 모두 시마노 구동계가 들어가 있어요. 가격 행사도 해서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포커스 자전거 하면 최고 수준의 강성과 경량을 자랑하는 이자르코 맥스가 있는데요. 하지만 로드 자전거이기 때문에 인도를 갈 수 없어요. 폭넓은 자전거 여행을 원하신다면 포커스 아틀라스를 추천합니다. 수원 자전거 길에 가려면 공도를 타줘야 해요. 왜 탄천 따라서 국토정축길로 안 가냐면 그러면은 여주부까지 100km 걸리거든요. 100km까지는 갈 자신이 없어서 찾아보니까 수원, 용인 그리고 여주부 코스가 있더라고요. 오늘 라이딩은 공도와 자잘한 자전거길의 연속인 것 같아요. 한국민속촌 쭉. 야, 잠깐만, 이거 뭐냐? 에? 아, 자전거길 있어요. 이렇게 표지판. 아,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있다. 이라고 하네요. 와, 여기서부터 공도인가? 그런 것 같은데? 작년에 치팔로마 왔었을 때 길 잘못 들어서 여기 두 번 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 힘들어. 아, 그냥 파차 쪽으로 와도 됐나? 아, 힘들어.
용인시청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아 이제 좀 편해지네. 아 우회다. 그래 한 원데이 투데이도 아니고. 으아, 넘어서 건너가면 되죠. 괜찮아요. 어 위에 시장 있다. 먹고 가야겠다. 용인중앙시장에 오일장을 연 것 같더라고요. 아 요건데 아 영수증 지금도 잠깐만에 아니 다 줄 서. 배고파. 이게 많이 나가요. 네 그걸로 주세요. 계좌이체. 네네. 아 둘이 두 개 그어져있는 게 아니구나. 뭐야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갔는데 아니래. 안내 표지판이 없어서 정말 많이 헤맸어요. 이렇게 가라는데요? 이렇게? 근데 이거 내려가는 방법을 모르겠고. 아 진짜 어떻게 내려가면 좋냐. 아 이 옆에 길. 아하 이 길이구나. 아 그럼 표지판을 좀 잘 해주지.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어떡해. 안 보이잖아. 표지판을 해놓으라고. 이제 38km 탔어요. 몇 킬로 남았지? 한 40km 남았나? 길만 좋다면야 금방 도착할 것 같은데요. 길도 이쁘고 시간도 남는 것 같아서 영상 찍고 놀고 있었는데 벌써 낙동강에 온 느낌이야. 엄청 지루하다. 그래도 좀 신선하네요. 언제 수원에서 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름길로 가보겠어. Two hours later. 밤이 됐는데 배는 너무 고파.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저는 먹방 유튜버가 아니에요. 뭐지? 날이 추워져가지고 옷 좀 갈아입겠습니다. 패딩 조끼 같은 거 마지막에 넣어야 된다 했잖아요. 딱 이럴 때 아주 유용하죠. 바깥쪽에 있으니까 딱 꺼내기 좋아요. 이렇게 입으면 저는 무적이죠. 무서워요. 가로등 하나 없어. 후미등도 충전을 했는데 고장난 것 같아요 얘도. 아 진짜 요즘 왜 이렇게 맨날 고장이 나지? 이상하다. 이건 불이 나오긴 하거든요. 이거라도 써야지. 여기 사람 있어요. 사람 있어요. 보이세요? 여기 건너가는 거래요. 와 진짜 어이없다. 와 밤에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진짜 뭐 하는 짓이냐. 근처에 숙소가 없어. 무조건 여중으로 가야 돼요. 청면 상백리 청면. 아 여기는 밝다. 아 어두워. 아 내 앞날인가 왜 이렇게 꼼꼼해. 다시 해돌리차로로 왔어요. 여기서 갈리는 것 같아. GPX 파일을 따라가면 이포보를 거쳐서 21km를 더 가야 하더라고요. 목적지인 여주보로 바로 가면 7km 훨씬 더 가까워서 바로 갔어요. 건너서 바로 자전거 길로 빠지도록 합시다.
왜 산속으로 가냐? 이게 맞긴 하는 거지? 어, 앞에 있다, 뭔가. 와, 진짜 무서워. Two hours later. 와, 되게 잘 뿜어놨다. 여주보 인증센터입니다. 그럼 저는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많은 자전거길들이 있어요. 여기가 그 인천 부산 자전거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전거길에는 이런 부스들이 있는데 국토종주 스톱이나 어플을 통해 도장을 찍으면 메달을 줘요. 인천 부산 국토종주를 안 보셨다면 여기 저의 대표 영상임이 강추드립니다. 6km나 떨어져 있네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타서 지금 숙소 근처에요. 네. 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 여기 와봤다. 여기 소풍 모텔. 아, 두 번째 방문이네? 세상에. 객실 내 자전거를 보관하려면 꼭 전화 문의를 해야 한대요. 숙박비는 당시 4만원 정도 줬는데요. 깨끗하니 나쁘지 않았어요. 좋은 점은 음료를 원하는 대로 꺼내 마실 수가 있어요. 한 80km 떨어진 수안보 온천까지 갈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는 길이니까 무리 없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천천히 가야지 뭐. 아예 80km이면 금방이죠. 아는 길이면. 어필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방향이지? 저쪽인가?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천보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대충 사진만 찍고 갈게요. 저는 국토종주가 목표가 아니니까요. 아, 요즘은 여기 자전거길 이렇게 또 잘 알려준다. 그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알려줬는데. 여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급경사. 타고 내려갔다간 골로 갈 수 있으니 꼭 끌고 내려가 주세요. 제가 이 구간을 참 좋아하는데요. 수도권을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자전거 포커스 아틀라스 6.8 자전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쁘지 않습니까? 당장이라도 캠핑 장비 실어가지고 캠핑하고 싶어요, 얘로. 강천선 유원지도 지나갔어요. 강천성 유원지는 은행나무길로 참 유명한데요. 때마침 이번이 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일이라 그런지 한적하게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한때는 캠핑 명소로도 유명했는데 지금은 피크닉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후 청남이 고개라고 조금 긴 언덕을 올라가야 했어요. 아, 괜히 여유 썼나 보다. 계속 편진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올라갔네? 바로 앞인데요? 맞아,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내려가면 되는데 내리막길이
꽤 가팔라가지고 끌고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저는 내려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전거는 그래블 바이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퀴도 두꺼워가지고 막 빨래판이나 뭐 돌길 같은 것도 덜 위험해요, 로드보다. 아, 여기 통과하면 진짜 이쁜 장소가 나와요. 이런 길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다 갈대밭이고 되게 이뻤는데 왜 내 기억이랑 다르지? 헬로. 빈내점 인증센터 근처에 식당이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여기서 밥 먹고 가겠습니다. 맛은 근본라면 맛. 주변에 식당이 없어서 식사를 안 하셨으면 여기 추천할게요. 야, 이거 또 뭐야? 논두길이네? 우와. 야, 길 진짜 대박이다. 그래뷸이여, 소리 질러! 최고다. 이런 것도 그냥 거침없이. 야오, 야오. 데크길 부서져 있어요. 이제 장마 때 다 날아갔나 보다. 왜, 근데 왜 부스가 두 개지? 지금 시간이 4시입니다. 지금 30km 정도 더 타야지 되거든요. 해는 6시에 지잖아요. 저는 이거 여유 있게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네요. 또 야간 라이딩에. 아씨. 될 것 같아요. 네, 가야 되겠죠? 네, 가야죠.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할당량 채워야 돼. 적어도 90km씩은 타야지 다음날 사람답게 탈 순 있어요. 할당량 못 채워야 돼. 개같이 타야 돼. 우리 택배 사전에 배송 지연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 뭔가 여름에 오면은 되게 시원할 것 같아요. 나무들이 다 큼직큼직 이렇게 색깔 너무 힐링된다. 아, 안 돼. 해지면 안 돼. 아, 뭐야 이거 설마 번개 소리야? 뭐야, 왜 쿵쿵거려? 비 안 오는데? 낙엽밭이 돼버렸어요. 궁도로 갔다가 괜히 절 못 보고 칠 수도 있으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그냥 밟고 가는 중. 그래블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로드면은 뭔가 뭐 돌부리라도 있을까봐 그쪽은 못 가는데. 우와,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네. 와, 다리 힘 풀린 것 같아. 근처 식당에 왔는데요. 고등어 백반정식 12,000원에 반찬 가짓수가 무려 9가지, 된장찌개까지 해서 12,000원이에요. 고등어 크기도 실하고 수원봉저 근처에는 먹을 데가 많지 않은데요. 여기는 가격도 괜찮고 정말 맛있어요. 무조건 여기 가세요. 우연히 구독자님을 만났는데 음식 값을 내주셨어요.
잘 먹었습니다. 밥을 두둑히 먹고 자전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판 온천 호텔에 갔어요. 당시 4만원 주고 묵었고요. 깨끗하고 무엇보다 방이 따뜻해서 좋았어요. 여기에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에 무료 조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조식은 7시부터 9시까지 이용이 가능해요. 아, 다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감기 기운까지 온 것 같아요. 이 아령까지 가야 되는데 많이 걱정이 돼요. 언덕이 소저령 이아령 그리고 그 매협재 넘어가야 되거든요. 적어도 한 7시에 나왔어야 했는데 조식 먹느라고. 지금 8시입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30분 일찍 나왔어요. 계속 오르막이네요. 첫타부터. 아우, 그냥 차 타고 갈걸. 괜히 진짜 자전거 타겠다고 두 달 만에. 여기가 소저령 입구 같은데요? 급경사잖아요. 와, 진짜 올라가는 동안은 나는 내가 아닌 거야. Two hours later. 야, 도착했다. 들어가세요. 가요. 영어 울렁증 때문에 말을 못 걸겠어. 안녕하세요. 뭐야, 왜 비 와? 아, 진짜 씨. 아, 어떡하냐? 이화령 넘어가야 되는데. 노면이 더 젖기 전에 이화령을 넘어야 해서 마음이 급해졌어요. 아, 빨리 가야겠다. 발등에 불 떨어져서 진짜 열심히 밟았는데 다행히도 이화령 진입할 때쯤 되니까 비가 그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화령이에요. 이렇게 가면 다른 인증센터고요. 다른 길로 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네, 여기는 기억을 하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란 줄이 있다고 무조건 따라가시면 안 돼요. 저쪽으로 가면은 부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이에요. 다른 길. 여기서부터 시작이네. 보시면 이화령 얼마나 남았는지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지금으로부터 5km 남았습니다. 5km 동안 죽은 사람처럼 올라가겠습니다. 다리 다 털렸어. 와, 얼마만이냐? 거진 3년 된 것 같은데, 여기 온 지가? 여기서 좀 쉬다 가겠습니다. 아, 진짜. 이제 18km 탔네.
내려가면서 사과밭을 봤거든요? 근데 사과가 유명한가 보다. 어? 사장님, 그 사과요, 큰 거 두 개만 사갈 수 없을까요? 어, 감사합니다. 좋은 걸로 주세요. 저기서 딴 거죠? 네. 어, 오늘 낙담보까지요. 좀 빨리 혼자서. 가요. 혼자서? 네, 혼자서. 대단하시네. 감사합니다. 축제하죠 지금? 이제 어 사과 축제예요? 네. 어머. 아 터미널 집에 가고 싶다. 대구 가는 버스 없나요? 아 알겠다. 밥 먹고 가야지. 아, 아 공사 중이야. 야 영업 중이라 나왔는데.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확장 공사다 확장 공사. 수육하고 겉절이, 보리밥이 기본으로 나오는데요. 보리밥은 이렇게 비빔밥으로 만들어 먹으면 돼요. 들깨 칼국수에 겉절이를 딱 올려서 먹으면 끝났죠. 특히 서비스로 주는 수육은 진짜 맛있어서 추가로 더 시키고 싶었어요. 이화령쯤에서 배고프시면 여기 진짜 추천할게요. 아 이럴 시간이 없는데 와 세상에 아 메모리카드가 없어요. 다 부족하다고 난리가 났네. SD카드 여기 박혀있거든요. 안 빠져. 와 진짜 아 여기 500기가 들어가 있는데 안 빠져요. 이거 어떻게 해. 아 이거 어떻게 빼. 와 하이라이트다. 나왔다 나왔다. 와 SD카드 없기만 해봐라 진짜.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낙동강 자전거길인데요. 넓은 낙동강과 숲을 옆에는 논밭이 있어서 처음에는 우아했다가도 같은 풍경이 반복되니까 점점 정신을 놓게 되는 수면제 같은 곳이에요. 이화령에서 털리지, 시간에는 쫓기지, 급하게 지나갔던 기억만 있는 것 같아요. 내 다리. 빨리 사진 찍고 갈게요. 매협제 빨리 넘어야 돼. 그럼 빨리 매협제 넘어가지고 다음 인증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해가 지고 있어요. 어떡해. 아 여기네 매협제. 아 이거 못해. 이거 못 가 못 가 이거. 300m의 짧은 거리지만 순간 최대 경사도 39.4%. 열의 아홉은 끌고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와 미끄러워. 낙엽도 미끄러워. 가을에는 낙엽이 많아서 끌고 올라가시는 걸 추천할게요. 와 뒤지게 무겁다. 와 가로등 하나 없어요. 산속인데. Two hours later. 어쩔 수 없죠. 모르겠어요. 걱정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상주보 인증센터 주변에는 숙소가 없는 데다가 가려면 산을 여러 개 넘어가야 하거든요.
네, 1인인데 혹시 네. 방 있을까요? 아, 지금이에요? 네. 아, 자전거 타시는군요? 네네. 왜 이렇게 늦으셨어? 어디 계셔요? 약간의 편법도 필요하죠. 뭐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돈만 있다면이야. 어, 옆으로. 아, 옆으로요? 옆으로. 어, 고로. 조심. 네, 나 자기야, 어? 이 아가씨가 누구냐면 어. 유튜브 어. 오리왕. 아가씨야, 오리왕.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유튜브 오리왕 아가씨. 감사합니다. 용감하네. 혼자 이 시간에 타고 오고. 일이 쉽지 않은데. 감사하게도 사장님께서 룸 업그레이드를 해주셨는데요. 숙박비는 픽업비 만원 추가해서 7만원 줬어요. 아침 저녁 식사가 무료인 걸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가격 같아요. 남담보. 응? 안녕. 네. 보니까 120km 가까이 타야 되던데. 귀여워. 여기 민박집 고양인가 봐요. 엄청 순하다. 이야기 뭐예요? 얘요? 커스터디. 미안해, 여기까지 와서 얘가 여기 왔나보다. 아유, 몇 살이에요? 너무 귀여워. 얘 4년 된 건데 네. 엄마가 얘를 버려서 제가 분유먹에서 키웠어요. 순이 이리와 빨리. 공주님 이리와. 이모한테 방해야. 아, 고양이 원래 이렇게 안 눕는데요. 얘가 감기 걸려서 손님이 안 계셔서 잠깐 누운 거야. 미안해. 어, 실력한 거 봐. 100km 넘게 타야 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했어요. 조식은 6시부터인데 시간은 전날 말씀해주시면 가능한 맞춰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코리안 주먹이죠. 잘 가요. 네, 대박나세요. 네, 고마워요. 드디어 마지막 택배 라이딩입니다. 와, 벌써 4일차가 됐어요. 아, 이제는 대구 수성구청까지 이제 가면 되는데 오늘 산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을씨년스럽다. 남보 인증센터 도착. 구미보로 가는 길은 보시다시피 똑같은데요. 좀 지루하지만 길도 깨끗하고 평지라서 빠르게 갈 수 있었어요. 빠르게 칠곡포까지 가볼게요. 안개가 걷혔어요. 이제 안개도 꽂혔겠다. 풍경도 보면서 편하게 가겠구나. 안 돼! 제일 비싼 건데! 야!
여기다가 옷 같은 거 말렸거든요. 이게 떨어져가지고 여기다 말려 들어갔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3km 떨어져 있는 낙동강인데요. 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네요. 이 길인데. 어, 걱정하시는가요? 어, 그게 말하자면 좀 길어요. 예. 어, 어? 아니, 오늘 옷을 또 튕기셨네. 제가 오늘 한 개 해드시구만. 보셨구나, 그거 튕긴 거. 네, 저거 한 개 해드셨잖아요. 예? 네. 네. 그래가지고 차를 못 타요. 차를 타고 가고 싶은데. 그럼 다 꽂히면 다시 그 위치도 다 데려다 드려야 되나? 아. A few moments later. 어, 저기도 우리가 있네. 다시 찍으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신용해 주세요. 아, 부러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자전거는 그게 이상이 없습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네. 예. 거기 통영 갈 때 사장님 오세요? 예요, 갑니다. 아이고. 진짜 뵐 수도 있겠다. 예. 통영 가면 꼭 카톡할게요. 네. 예. 지금 12시쯤 됐거든요? 보시면 안개가 걷혔어요. 우리는 낙동강 우리알. 낙동강만 오면 매번 우리알이 되는데요. 그만큼 좋은 인복을 자랑해서 다시 오고 싶은 지역이기도 해요. 날도 좋고 길도 잘 닦여 있어서 최고급까지 힘들지 않게 갔던 것 같아요. 저기가 칠곡구래요. 여기는 운전센터고.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 네? 유튜브 하시는 아니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네. 왜 안 찍힌다. 찍어주셔야 돼. 찍어내. 왜 안 되지? 됐는데. 셀카 보면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며칠 차세요? 오늘 이제 첫날인데. 저희 집 울산이거든요. 어저께 상주에 밤늦게 도착해가지고 자고 오늘이 이제 자전거로 치면 첫날이죠. 첫날. 어, 근데 방향 같으면 저랑 같이 가실래요? 네. 아, 전 잘 못하는데. 와, 엄청 빠르신데요. 아, 찍어드릴까요? 네. 네. 핑크블 이쁘다. 이렇게 둘이 라이딩하면 이쁜 사진들을 찍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티타늄이야, 후대는. 멀리 올 때는 이걸 타야 돼. 그쵸. 이 자전거는 딱 중간이라 좋아요. 그러네, 그래. 펑크 걱정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 직원이 좀 젊은 친구가 있는데. 네. 그 분도 유튜브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이 이제 그 드라이브를 얘기하더라고요. 뭐라 뭐라 하는데, 근데 그냥 안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딱 보니까. 아, 저걸 사야 되겠다. 여행용으로 최고예요. 어, 이제 앞으로 나오고.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어, 너무 반갑네.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대구 어디 쪽으로 가요? 수성구청. 어? 어? 같은 방향이세요? 네, 집이 거기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어, 대단하다. 거기가 다음 인증센터인가 봐요. 덕분에 안 지루하게 왔다. 저도 덕분에 빠르고 안 지루하게. 아, 여기가 강정구령. 다 찍으셨죠? 아니요. 아, 찍으셨, 아, 안 찍으셨어요? 강정구령 보인증센터에 오면 큰 규모와 더불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야
대구에 온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어, 조심히 가세요. 네, 반가웠어요. 네. 어? 하셨나 봐요. 네, 밤늦게까지 탔어요.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가신 줄 알았는데? 어, 우리는 좀 일찍 끝나고, 네. 네, 좀, 우린 밤에는 운전하기 싫어, 운전이 아니라 자전거 타기 싫어가지고, 좀 일찍 끝났어요. 아, 이렇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네. 동원을 가신 거예요? 가정집인데. 네. 어디로? 아, 이제는 수성구청으로 가려고. 수성구청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가야겠다. 먹고 마지 말고 보급 네. 좀 하고 가세요. 네. 지나가다 봤어. 저도 생사했는데 걱정 하시네요. 근데 지나가다가. 아, 진짜요? 네. 잘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갈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부터 국토정주 자전거길이 아니라 대구 자전거길을 통해서 그 수성구청으로 갑니다. 제발 임박이다. 고객님, 2시간 후에 도착입니다. 우리 택배. 아, 노곡교구나, 노곡교. 를 건너서 유채꽃밭을 구경? 네, 올해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여기 원래 사람 없었거든요. 금오꽃섬에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리를 건너가야 해요. 우리 가자. 사람들이 많으니 꼭 걸어가 주세요. 원래는 하중도였는데 지금은 금오꽃섬이라 부르더라고요. 아마 섬 전체가 꽃밭으로 만들어놔서 그런가 봐요. 대구 마스코트인가 보다. 꽃이 종류별로 심어져 있어서 보는 재미도 있고 사진 찍기에도 너무 좋았어요. 대구 갈 일 있으시면 금오꽃섬 꼭 가보세요. 아, 시내 쪽 오니까 되게 밝다. 수성구청에 가까워질수록 서울 자전거길 뺨치게 잘 해놨더라고요. A few moments later. 아, 이제 거의 다 왔다. 아, 진짜 거의 다 왔다. 구독자님이 길 안내를 잘해주셔서 편하게 갈 수 있었어요. 차. 네. 맞는데? 아, 안녕하세요. 진짜 대단하다. 수가 있지. 이거 뗄 수가 있지. 네, 뗄 수 있지. 야, 그래서 아니, 아니, 이거 얼마 고생했겠노 이거. 대단타. 야, 내 서울에서 빼야 되나 이거. 맛집. 맛집 자주 가세요? 자주 우리. 아, 손치는 맛집이구나.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부끄럽네요. 네. 이런 대접 받아도 될까요? 아, 몸들바를 모르겠어요. 호텔부터 해서. 와. 오, 이요, 오메. 박수 준비. 에나엠TV입니다.